그렇게 산업기능요원 3년에 현역 2년 중사급과 맞먹는 총 55개월을 군인 신분으로 보내야 했던 싸이. 그런데 무대에 다시 오를 수 있을까라고 싸이 본인조차도 반신반의했던 그때. 하다가 완전 그냥 예전에 저로 돌아간 거예요. 막 너무 기쁘더라고요. 저를 다시 찾은 것 같아요. 그날을 잊을 수가 없어요. 그날이 저에게, 그리고 그 위문 공연 자체가 저에게 가장 큰 위문이었어요. 싸이에게 누구보다 큰 용기를 북돋아준 고마운 국군 장병들. 그 후 전국 각지의 군부대를 돌아다니며 위문 공연에 적극 동참한 싸이는 2년 뒤 육군 참모총장상까지 받으며 들어갈 때와는 달리 세상에서 가장 당당하고 명예로운 모습으로 우리 곁으로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. 꿈 같아요, 진짜로. 꿈 같아요. 네, 꿈 같고 네, 너무 행복합니다. 신고합니다. 병장 박재상은 2009년 7월 11일부로 전역을 명받았습니다. 예, 신고합니다. 쏙!